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2024년 시즌 그리팅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팅의 이름? 제목? 아무튼 이름은 Fragrance of 2024 From 유주입니다. 2024년의 향을 표현한 시즌 그리팅인데, 약간 되게 빈티지하고 꽃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무게는 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런 무게. 한번 저도 첫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우리 러뷰들도 이거를 좀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호잇! 됐다. 이거 되게 난디근데? 과연 사진들이 어떻게 잘 담겼을지. 이번에는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약간 향기 날것 같지 않나요? 이 패키지 디자인이. 약간 그 되게 앤틱한 꽃향이 날것 같은. 네, 종이 냄새가 아주 잘 나네요. 오! 제가 열자마자 눈에 띈 거는 이 필름. 이거 되게 느낌이 있다. 빛에 비치면 더잘 보이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팅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짤때네 가지 향기를 표현을 했었고, 머스크, 플로럴, 스파이시, 우디. 이렇게 네 가지 향기가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네 가지 향의 테마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받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필름은 근데 우리 팬분들이 받으시면 어떻게, 어디다 두세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증명사진. 이 크기는 증명사진밖에. 왜 이렇게 조그매? 원래 이만한가? 증명사진이? 되게 작다. 되게 뭐랄까 스티커 같아요. 귀엽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활짝 웃은 게이 머스크 향 컨셉. 이게 활짝 웃고 있네. 어메. 보셨죠? 의자가 높아서 앉을게요. 이렇게 네 가지 증명사진을 보았고요. 유주 로고에 항상 붙어 다니는 이 마스코트 무궁화. 어이? 근데 이거는 그냥 무궁화밖에 없어요? 제 얼굴이 아니라? 귀엽네요. 아, 이거 그 향기죠? 향기 나는 거. 타쉐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냥 뜯을게요. 오! 오, 향 좋다! 오, 진짜 괜찮은데요? 약간 청포도 비누 향. 이거 뭐예요, 이름이? 무슨 향이에요? 향이 좋네. 역시 향을 담은 컨셉인 만큼 또 이런 향기 나는 아이들이 빠질 수 없겠죠? 이거는, 적혀 있네요? 제가 아까 그 향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테마. 그게 여기 보니까 적혀 있네. 자, 이게 머스크. 뭔가 투명하고 뽀얗고 좀 깨끗한 느낌을 표현한 머스크 향기 컨셉이었고, 머스크 컨셉. 그다음에 우디.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 핏의 세미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 색조를 좀 많이 덜어내고 컨셉이랑 잘 어울리게끔 찍어봤습니다. 다음은 플로럴. 어머, 얘는 이렇게 빼꼼하고 있네요. 이거는 가로로 돼 있어요. 포토 실장님께서 이거 찍을 때 조금 새로운 구도로 색상에다가 이렇게 빼꼼하고 찍었는데, 이때 색상이 좀 낮아서 제가 한껏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또이 찰나의 윙크를 포착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시였고요. 뒤에는 제가 태양을 귀엽게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플로럴. 내가 아까 플로럴이라 하지 않았나?
네, 스파이시였고요. 진짜 플로럴. 플로럴이고 얘는 약간 좀 색감이 비비드한 그런 컨셉이에요. 좀 색감이 좀 센 느낌의 배경과 이렇게 원피스도 색감이 좀 들어가 있죠. 플로럴. 이렇게 네 가지. 네, 다음에 요거는 오! 포토카드! 포토카드! 어, 그리고 뒤에는 저의 손글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받아서 읽어보세요. 아, 포토카드 다 보여드리면 안 되나? 슬쩍 그냥 보세요. 주로 얼빡이 많네요, 셀카에. 아, 그리고 제가 이 스파이시 착장 때 셀카가 진짜 예쁘게 나온 게, 잘 나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추후에 어디에든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게 영상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토카드. 대망의. 어? 어, 뭐야? 어, 이거 그건가? 이것도 달력 그거네? 아, 포스터! 맞죠? 어, 근데 팬분들이 이거 사진 접히는 거 슬퍼하시는데? 포스터. 아, 이게 또 접혀 있구나. 또 아루아루안. 짠! 이거 이제 다들 벽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끔 고민 있을 때 여기다가 얘기하세요. 뭔가 되게 고민 잘 들어줄 것 같은 포즈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이 사진으로 셀렉이 됐구나, 포스터가. 좋아요. 자, 너는 뭐니? 다이어리처럼 생겼는데. 오, 아, 요거는 사진은 없고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잃고? 아, 사진이 있네요. 잃고, 실패. 아무튼, 요거, 여기도 사진이 있고. 이거는 진짜 러뷰들의 스케줄 기록하는 용도. 네, 그렇습니다. 잘 기록하시길 바라겠고요. 대망의 짠! 캘린더. 자, 대망의 캘린더. 역시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 이거 그거다. 프리뷰로 공개됐던 포토. 아마 1월부터 3월까지가 이 착장일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둔 조그만한 손글씨들이 깨알같이 있습니다. 와, 근데 자꾸 아까 이것 때문에 향기가 다 밴 것 같아, 여기. 되게 향기롭군요. 혹시 종이도 향기가 나는 종이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밴 거죠? 아니, 진짜 종이에서 향기가 나요. 어, 10월 4일 여기도 있어요. 네, 이 사진은 직접 받아서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캘린더에서. 과연 유주의 픽은? 빠르게 스캔을 하고 저의 픽은? 아, 저 골랐어요. 지금 한번 봤는데 어, 저는 스파이시 착장 때 이게 유일하게 착장 중에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빛 진짜 좋을 때 햇빛 마음껏 듬뿍 받으면서 했던 촬영이어가지고 이 야외 무드, 이 조명이 예뻤던 것 같아서 저는 나 둘 중에 뭐하지? 전 이거 할래요. 이거. 요 사진 하겠습니다. 유주 피. 시즌 그리팅과 함께 곧 다가올 2024년 우리 러뷰들 행복하게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저 빼먹은 거 없죠? 빼먹은 거 없죠? 뭐.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2024년도 좋은 일 가득가득 할 거고 우리 러뷰들 다 내년에도 유주랑 함께해요. 안녕.